자, 시장 무지하게 좋습니다. 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시장이 나쁘다? 거짓말인데. 예. 볼까요, 주변 증시? 미국 쪽이 개장 1시간 앞두고 0.74%까지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유로스탁 50, 뭐 전부 10. 뻘건불이에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90% 강세.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뭐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우지수 로그 차트를 놓고 보는 거예요. 큰 충격이 있었나요? 연말 연초 특집 방송 보면은 시황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죠. 시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추세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조정 부분으로 놓고 볼때 저게 대세락의 기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대세락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대세락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나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응? IT 거품 이후에 잠시 뭐9.11 테러 그때 반등 그러고 나서 또 급락 그다음 리먼 터지고 나서요 그럼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는 지금의 기준에서 문제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초능력자입니까? 초능력자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IT 거품 이게 뭐라고요? 리먼 브라더스 근데 리먼 브러스인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말고 실질적으로 파생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결과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퍼센테이지 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그 흐름들이 있었나요? 없죠. 지금은요. 없죠. 급격한 조정. 이거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은 로그 차트로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내용이 없잖아요. 뭔가 아니 먼 훗날 왜 밀렸니? 이랬더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에서 무역 분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윤종도가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역 분쟁? 응? 그죠? 또 다른 거뭐 있어요? 재작년만 해도 재작년 가을만 해도 뭐예요? 전쟁 난다고 그냥 아주 그냥 이번만은 다르다고 그냥 이번에는 수소폭탄이라고 핵폭탄이긴 하지만 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황을 바탕으로 놓고 보지 마세요. 그냥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지하십시오. 추세 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니케이 쪽의 월봉인데 2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의 눌림폭이죠. 이게 뭐 어떤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추세의 전환입니까? 예. 어느 걸 보내주시려고? 나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호수님. 대표님 무방에 나당 의원님께서 대표님 열광에 감동하셨던 케이크를, 와우! 대박! 여직원분들, 여섯 분인데, 제가 다 뺏어 먹어야지. 케이크 좋아하라는데 잘 됐다. 또, 독일 쪽이 많이 흔들렸죠, 유럽 쪽이. 근데 유럽 쪽도 뭐 지금의 범위를 대세락이라고 논하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도 뭐 툭하면 대세락이래. 대세락이라고 한다면 좀 정리하고 쉬세요라고 좀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지금의 흐름이 10월 달 저점을 깼나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10월 저점 깼나요? 안 깼죠? 1984포인트 깼다고요? 아우, 배당락 40포인트 감안하면은, 그건 감안해줘야죠. 어찌됐건, 지금의 추세 부분에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더 어려운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종목이 다시 여러분들께 이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자, 현대차 지금 되게 좋죠? 뭐 오늘 얘기한 것부터 볼까요? 한국전력 되게 좋죠? 한국전력.
어우, 끝내줘. 근데 고점 대비 여전히 44% 하락이야. 2016년, 2017년도에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특히 2017년도에 27% 올랐어요. 응? 2016년부터는 40% 넘게 올라왔고. 그때 주구장창 빠지다가 이제 막 돌리는, 한국전력. 물론 뭐 지금의 기준에서 더갈거 아니냐, 뭐더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수급 범위가 저것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 것이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이고. 시장 지수를 같이 볼까요? 아이고. 시장 갈 때도 못 갔네. 시장 갈 때도 못 가고 시장 저점보다 더 깨져 있네요. 좀 전에 한국전력. 아이고. 시장 갈 때도 못 가고 시장 저점보다 더 깨져 있네. 아무리 반등이 나와도. 현대차. 어이쿠, 요즘에 그냥 세다 그러더니 시장 갈때 그냥 시장 수익률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더니 저점은 더 깨고 내려가. 어이쿠, 돌려놔도 그것도 안 되네. 응? 한샘? 개별 업종 대표군. 아이고. 시장 갈 때도 못 가고 시장 저점부터 더 깨져 있네. 그니까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아, 시장이 되돌려진다면서요. 시장이 되돌려지면 뭐가 되돌려지겠냐고. 아,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이, 시장 갈때 2017년도에 못 가다가 9월 이후에 그냥 이상급등 빵 나온 거, 그거 가지고 셀트리온이 거품 끼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10만 원으로 내려오더라도 셀트리온은 이상할 게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신라젠? 신라젠이요? 신라젠? 어구, 이상급등 막, 이상급등 랠리. 하루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 4조 원인데, 신라젠 거래대금이 하루에 1조 8천억. 완전히 묻지마.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이틀 만에, 7조짜리가 막 10조 이상 올라가는데, 이틀 만에. 그걸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흐름이 다시 돌려져서 시세가 나올까? 우리나라의 증시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못 들린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예?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돼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비중 자체 없다고 큰일 날 소리고, 기존에 한8% 수준까지 들어 올려줬었다가, 지금은 시가총액 비중이 한 4%? 5% 정도 하나요? 한번 보죠. 제약, 의약품 쪽, 시가총액 비중. 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빨리. 귀찮다. 6%네. 8% 이상 10%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6%. 시가총액 비중이 6%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26%하고, 화학업종 뭐 많이 밀려서 9.58%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착시현상이 나긴 하지만, 근데, 아니, 시장 지수 얘기하면서, 의약품주가 제약바이오가 가야 시장 지수가 견인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제약바이오 가든 말든. 시가총액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데 무슨 시장을 얘가 데리고 간다고 그래.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의뢰종밀이 6종목뿐이었거든요? 근데 의뢰종밀이 가면은 시장에 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피는 거랑 똑같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뭐 경협주가 가야 시장에 간다라는 얘기들. 경협주 시가총액 자체가 되지 않아요. 아예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뭐 건설주가 조금 있을지언정. 경협주 얘기 나왔으니 경협주 볼까요? 현대로템? 테마주가 가야 될까? 시장 갈 때, 시장 갈 때는 실적이 안 좋아서 2017년도에 오히려 곤두박질 치다가 그냥 뭐 대북 관련주 해가지고 실체도 없는, 실체가 왜 없니? 아, 없지, 지금, 뭐, 철도 공사한다고 현대로템에 몰아줘, 누가? 입찰도 안 하고 막 얘네한테 다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세 상승으로 되돌려졌을 때는 대세 상승 종목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이 가장 크게 뭐가 있어요? IT죠? IT. 삼성전자! 예? 지금 삼성전자가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가나요?
아, 얘도 33% 빠져.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2016년부터 랠리의 기준이 잡히는 건데, 2016년 이후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냐고요. 안 깨죠? 왜안 깹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 오늘 삼성전자 어닝 쇼크라는데, 이 진짜 볼펜을 다 부러뜨려 버려야 돼. 예? 어닝이 뭐 삼성전자 급감을 했어? 쇼크야? 이런 확 진짜 옆에선 발로 빵 차버려야지. 아니 쇼크인데 1% 빠져요? 어? 쇼크인데 어제 들어 올렸던 것보다 덜 빠져? 말도 안 되는. 한국 반도체 쇼크 훨씬 심각했다? 결국 볼까요? 기업 실적을? 응? 자,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놓고 봅시다. 오늘 공시 나온 거. 공시야, 나와라. 잠정 실적 나왔네. 얼마나 나왔어요? 응?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58조입니다. 어? 지난해 얼마에 48조였어요. 응?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실적, 아, 전기 실적이 48조. 전년 동기 실적 53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 10% 증가. 53조에서 58조 나온다는 게 그게 우습습니까? 물론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 근데 10% 이상 나온다는 게 우스워요. 경기 안 좋다며. 아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 안 좋다며. 근데 누적 대비 지난해보다 좋아. 아 분기?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조 했던 게 11조니까 주가 많이 밀렸잖아요. 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앞으로 전망치도 막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자, 그러면은 전년도의 기준, 2018년도의 주가의 흐름, 2018년도에 형성됐던 주가의 흐름보다 2018년보다 더 깨져 내려와 있어요. 2018년 실적이 2017년보다 좋죠. 근데 2017년도에 이때 당시에 고점까지 그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 형성했었던 고점을 그때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넘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아,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네. 아, 얘가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고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에? 그 어떤 종목을 살수 있어요? 실적 안 나오는 거 계속 살 거예요? 영업이익 700억짜리, 영업이익 4천억인데 시가총액 26조짜리 이거 살 거예요? 4천억에, 영업이익 4천억에 26조짜리? 58조짜리는 실적 안 나온다고 악을 쓰고? 그죠. 마님님 같으신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단타 종목은, 아,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 오락 게임 코인입니까? 한번 찍어보게? 응? 한번 찍어볼까요? 강원랜드에 VVIP에 아주 건방 떨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 응? 유산 받아서 뭐 몇백억을 갖고 계시든 응? 싹 와. 응? 처음에 한돈 10억 갖고 와. 그뭐 10억도 우습겠지. 캬, 멋을 부려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 날리는데 뭐한 달이 걸릴 것 같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금방이에요. 응? 주식시장은 더 커요. 사이즈가. 내 자산? 그냥 뭐 오락게임 하듯이 툭툭 건드려 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앞서 보신 종목군하고는 다르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응? 다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실적 한번더 말씀드리고 교육 들어갈게요. 응? SK 하이닉스가 2016년도 저점 깹니까? 그러니까 뭘 비교하냐면은 아까 종목군들은 뭐예요? 바닥에서 이제 막 돌려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와, 걔네들은 되게 많이 올라. 2016년 이후에 랠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의 랠리에서도 시장을 누가 이끌어갈지를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갔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지금 주가는 더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그 종목군들은 와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기는 그래서 고점 대비 아직도 44%씩 빠져 있습니까 한국전력이 응 현대차 마찬가지고
기아차 마찬가지고, 조선주 마찬가지고, 어?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럼 실적이 되는 쪽에 저평가 상태로 다시 놓여줬다라는 건 엄청난 기회가 되죠? KB금융. 다르죠? 응? 달라요. 포스코? 많이 힘들죠. 하지만 다르다고. 뭐가? 응? 앞서 보여드렸던, 아까 조선주 안 봤으니까 조선주하고 기아차 안 봤으니까 기아차 보실까요? 예? 기아차하고 조선주? 삼성중공업. 얜 뭐야? 시장에 가는데도 혼자 그냥 막 깨졌네? 응? 기아차. 얜 뭐야? 시장 가는데 지 혼자 계속 깨졌네? 결국은 돌려도 2016년 저점을 돌리질 못하네? 그죠? 그러니까 낙폭가되니까 이리로 가고 순환성으로 돌자고? 지금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 지표가 개선돼서 긍정적이라는데 거기다 대서 시장, 박스권 시장 얘기나 횡보장의 얘기나 하락장의 얘기를 빗들어서 순환성의 매매를 얘기를 합니까? 장이 간다라는 거는, 시장이 간다라는 거는 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이 부각돼야 된다는 거고, 그 업종군은 실적주가 주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할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접종 다 봤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포스코. 보셨잖아요. 저점 깨고 내려갑니까? 저점 대비 57.88% 올라와 있죠? 응? 그러면은, KB금융. 자, 어때요? 응? 저점 대비해서, 2016년, 응? 저점 대비해서 64% 올라와 있죠? 시장은 수익 난 거 다 바닥으로 다시 갖고 내려가는데. 왜?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돼 있어요. LG화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응? 2015년 실적 대비 월등하게 개선돼 있죠? 왜 실적이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얘가? 월등하게 개선돼 있지. 오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 하나케미칼 대한유아에 대한 질문이 잠깐 나왔어요. 화학주 실적 때문에 너무 밀린.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가지고 가야 돼. 아, 역배열인데. 맨날 말씀드리잖아. 역배열이면은 역배열을 싫어하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역배열이면 역배열이 싫은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성향에 맞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장중 매매가 가능해. 그러시면 당연히 잘라내셔야죠. 추세가 역배열이면. 나는 장중 매매가 가능해서 오늘 같은 날 아난티 딱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어. 아유, 그러면은 당연히 아난티 공략하셔야죠. 이건 비아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무하다가 매매를 화장실 가서 몰래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주가가 쭈구쭈쭈쭈쭈 미끄러져갖고 깨져 내려가 막 변동성이 막 감당이 안 돼. 그런 종목은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쪽, 좀 주가가 눌려 있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추세가 날 수 있는, 하락 추세여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거는 장중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위주에서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이러신 분들 위주로 스윙 종목, 단타 종목, 테마 종목 그런 식의 기준을 잡죠. 그리고 그 테마가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경협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형성될 수 있는, 또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막 1조 8천억씩 터지는,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내는 그런 종목이라면 좀 강도 있게 매매 사인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녹화방송 보시고 판단하시고 대처하십시오. 결국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윗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처하는 거 이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변동성의 차이가.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에 말씀드린 업종군들이 대세하락이 아닌 업종이 어디서, 예를 들어서 그나마도 삼성전자 제일 밉죠, 얘가. 이 삼성전자의 이동평균선을 월봉상에서 단기평은 다 깨졌죠. 응? 놓고 보시면 60MA, 120MA는 그래도 상향이에요. 응?
그래도 상향이야. 저기는 어떻게 됐을까? 조선주는 어떻게 됐을까? 삼성중공업은. 응? 얘는 하향이야, 역배열이야.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온다고 얘를 봐야 돼요. 한국전력은 어때요? 한국전력도 응? 지금 뭐 120하고 60이 뉘어져 버렸죠? 얘네들보다는 어때요? 거기다가 데드까지 나와 있죠? 얘네들보다는 어때? 아,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거 이렇게 따지면 기아차는 데드는 아닐 것 같은데. 아유, 기아차도 뭐 60여 매가 120여 매를 깨고 내려갔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폭 과대 종목 극대형 중에서 어느 거 하나 그러면 들어갈 종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내가 매매가 좋으니까 나랑 똑같이 어? 와, 아난티 해야지, 머큐리 해야지, 디케이트 해야지, 필룩스 해야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략 부분은 각자 스스로가 설정을 하시고 그 전략의 기준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도록 그 수익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흐름이 되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게 감당이 돼요. 즉, 그냥 신라젠 어찌어찌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냥 뭐운 좋게 뭐한 4만원, 5만원, 7만원에 사서, 어? 한 따블 한번 내봤어. 그다음부터는 남의 얘기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낫고, 세상에서 주식만큼 쉬운 게 없고, 거기다가, 응? 어? 맹신하게 되죠. 그 종목에.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행히 주식만 깨지면 되는데 망가져요 건강까지.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소양 교육부터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부분 간단히 마무리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누적 실적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어찌 됐건 개선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개선되어 있는 실적 대비 주가의 그 흐름은 어떠냐.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에 실적은 영업이익은 어찌 됐건 10% 개선돼 있어요. 응? 4분기에 줄어들었든 뭐를 했든. 근데 2017년도 고점 대비 33% 밀려 있습니다. 아, 실적은 10% 개선됐는데 33%나 밀려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고점 대비 뭐 한, 3분의 1 토막 깨져서 없어지고 3분의 2만 실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60조를 기준 잡아서 지금 40조로 실적이 낮아지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40조라고 할지라도, 영업이익 40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기업, 실적 있는 기업이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싸게 살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봅니다. 한국 전력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기업의 전기요금을, 기업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어요. 예? 원재료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기업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경기 살린다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자산 가치가 0.24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PBR이 0.24배. 자산 가치가 내려간 게 아니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0.24배. 다시 얘기해서 한국전력의 자산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2만 4천 원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고 또뭐 같은 보수 쪽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요금을 올렸죠. 올리게끔 열어놨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0.24배의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응? 2만 4천 원에 거래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개선되는 주가 흐름. 그게 여기죠, 여기. 이번에도 결국은 또 정부 코드와 많이 안 맞아서 원자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니, 원자력을 써야 영업 마진이 나오는데, 그걸 못 쓰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그냥 뭐 내리, 수급 논리예요. 내리 곤두박질 치죠? 근데 여기서 뭐 중간에 예를 들면, 포스코가 저평가, 자산가치 저평가입니다. 뭐 현대중공업이 자산가치 저평가입니다. 몇 배인데? 0.4배입니다. 장난쳐? 0.4배면은 한국전력 0.24배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40% 추가적으로 급락해도 이상할 게 없겠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또 그냥 일반적인 그 변동성 정도 수준의 랠리가 나올 때, 그럴 때뭐 어떤 특정한 논리 때문에 정부의 정책하고 부딪힌다든가 이런 논리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밀리면서 자산 가치 대비 과하게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볼수 있는 거고요. 실적 부분으로 기준 잡을 때는 장이 경기가 안 좋으면 횡보 내지는 박스권 하락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대세 상승장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체감온도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2017년도에는 어때요? 예? 2017년도에는 1년에 27% 올라옵니다. 대세장이 아니에요. 대세장입니다. 그럴 때에는 시장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박스권 횡보장 이거 말고. 횡보장은 어느 업종이 오르면 반대급부의 업종이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순환성으로 돌면 되겠죠. 대세장은 어떤 특정 업종군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대세장이냐? 대세장이잖아요. 왜? 아, 금리를 올린다며,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응?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화폐 가치도 다시 잡아들이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적절하게 해소시켜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산 버블은 다시 생깁니다. 그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예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물가 산정을 할 때에 담배 있죠, 담배. 담배 같은 경우에 이름을 계속 바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88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솔, 88.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한 10년 되는데, 무지 폈었어요. 근데 이제 솔, 88,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나요. 디스. 그럼 왜, 이름을 왜 바꿀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한 가지인데, 담배 이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목. 물가지수에 대한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물가지수 대비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제한적이잖아요. 그 품목에 넣어놔버린단 말이에요. 담배 넣어놨어. 근데 담배가 88에서 디스로 바뀌면은 800원에서 1000원인가요?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얼마? 25% 물가상승 영향력을 담배 품목의 기준에 대해서는 25% 상승률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죠, 정부는. 그래서 담배 이름을 바꿔서, 이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담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물가 상승이 없는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코바이, 뭐 저희 때는 100원이었어요. 예? 그 이전에 뭐 50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우깡, 저희 때는 100원, 200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묶어버린 거죠. 물가지수 품목으로. 그러면서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초코파이 요금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가 때문에 묶어놨다라는 걸 배제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졌을 때의 화폐가치의 훼손과, 또 경기 지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다시 받아갔을 때, 빼앗아갔을 때, 또 화폐가치의 뭐 상승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속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쁜 종목, 부실 종목 다 퇴출이죠, 일단. 우량 종목만 남아있어요. 근데 뭐, 처음 설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왔죠. 그 올라온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 상승도 있지만, 예? 안 좋은 종목 퇴출되고 기업의 가치 상승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물가 상승한 거죠. 물가가. 응? 아니, 오리온의 주가가 맨날 초코파이 100원에 팔 때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300원에 팔고 있으면 300원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야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세상승장에서는 어차피 실적주들이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금리가 아직까지는 뭐 바닥금리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는 걸 실감을 못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좀 인위적으로 눌려져 있을 때, 작년 6월 선거 전후부터 해서, 그리고 전후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변동폭이 우리나라도 많이 커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응? 상식적인 거. 어떤 거? 여러분들이 금융당국이야. 주식 안 해. 주식 안 한다고 쳐요. 어? 뭐, 금융당국의 수장이시라고 쳐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주가가 막 무슨 뭐, 인스코비 이런 게 뭐, 몇달 만에 10배씩 올라. 신라젠이 7조짜리가 이틀 만에, 예? 3조 5천억이 올라. 그,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게 이틀 만에 막 시가총액, 응? 7조에서 이틀 만에 그냥 3조가 오르고, 4조가 오르고, 이게? 거기다가 현대건설이, 예? 경협준에 뭐네 해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가. 시가총액 4조 5조짜리가.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비정상이죠. 여러분들이 금융당국 수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뭐, 못 하시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비정상적이니까 잡아라! 정상적으로 잡아라 그러겠죠? 그 비정상적인 흐름이 좀 예상외로 길게 간 거예요. 2017년 9월부터 제약바이오 랠리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이나 흐름을 좀 다른 쪽으로 몰아버리고, 네? 선거 이슈보다 더큰 이슈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만 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폭등 나오죠? 거기에 매달려서 주식만 하세요. 정치는 신경 쓰지 말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네.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흐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비이성적인 테마가 형성이 됐고 정상적인 업체들,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IT,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리고 화학, 철강의 포스코, 철강전차가 아닌 철강의 포스코. 네 가지 업종. 나머지 업종군들도 실적이나 수급이 뒷받침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슈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뭐 한진 칼, 예? 이게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세도 꽤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억지를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33,400원이 최고점인데 35,000원에 대한 그 기준을 들으신 게 12월 초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 평균 단가 뭐한 3만 원? 3만 원 평균 단가가? 근데 뭐 올라가니까 쫓아 올라가서 위에 사셨나? 그러셨을 수도 있고. 3만 원이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미끄러졌네, 시장도. 근데 그냥 악을 쓰고, 방송 나기 전에 육두문자를 써서 악을 쓰고, 그 참.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방 안에 같이 계신 분들은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손실 나신 분들 별로 없어요.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아, 나 손실인데, 아, 시장 대비해서도 따지셔야지. 물론, 시장보다 뭐, 월등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안한테 몰빵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몰빵해서 사시는 분들까지 내가 막을 순 없고, 비중은 딱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랬을 때, 단기주들 비중이 아무리 낮더라도, 또, 아난티 같은 경우는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했고, 또, 테마주들의 기준, 순조리 있었을지언정, 또, 수익 기조가 있었고. 그렇다면, 한진칼이나 이런 쪽은 감내가 되는 수준이죠. 26,000원부터 해서, 3만 원대까지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같이 병행해서 평균 단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방 안에 평균 단가, 한 3만 원 전후 혹은 그 이하여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면은 윤정두가 크게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못한 거야. 그냥 막산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진그룹 안 나빠요. 지금 그 위치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고 계좌에 뭐 손익을 따졌을 때도 대한항공 마찬가지예요. 아, 대한항공이 지금 1.41% 빠졌는데 52주 고가 대비. 아, 시장이 지금 2,600포인트 넘기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죠? 얼마나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수급 내리 그냥 매집이고. 한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 밑에서부터 들어 올린 건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또 변동성이, 커서 중간중간에 꼬리 달고 돌릴 때 충분한 또 수익도 낼수 있었고. 다 떠나서 한진 그룹주에 대한 지금의 위치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버거울 위치가 아니다. 나머지는, 뭐, 엔소부터 46만 5천 원 이후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51만 원부터 잡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잡는 거죠. 어떻게? 10% 비중 미만으로.
근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제가 생각할 땐 변동성이 이렇게 작은데 굳이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날까요? 그래서인지 질문이 별로 없어요. 없으시다는 얘기가 될수 있죠. GS건설은 47,000원 임월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얼마에 42,000원이죠. 그럼 매매 못 쫓아가신 거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삼성 엔지니어링은 19,000원대 초반에 50% 이상 계속 악쓰고 계속 그 위에서 차익 실현됐고 결론은 17,500원, 16,500원. 그 편입된 물량은 되돌릴 때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오리온은 얘도 차익 실현. SM은 얘도 차익 실현.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 손절해갖고 밑으로 내려오는 OCI? OCI에서 수익은 안 났었나요? 응? 수익은 안 났었나? 났죠? 또, 뭐가 문제야? 아, 오늘 제약주, 응? 손절한 거? 아쉽죠. 5%의 편입 비중을 가져가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5% 편입 비중을 가져가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급격하게 장중 변동성이 나오고, 손절을 해버렸어요. 다시 돌린다 할지라도, 돌리면은 그것에 맞게, 내일 뭐 2만 원 이상으로 돌린다. 그럼 거래량 터지면 그게 맞게 들어오면 되죠. 손절을 했더라도 여기서부터 먹은 수익이 얼마냐고 얘가.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 수익 못 내셨어? 그럼 왜꼭 여기서 못 잡고 이런 데서 힘들게?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지. 결론적으로 지금의 장의 흐름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 물론 손실 나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솔직히 심하게 표현하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투기성, 도박성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중독되면 큰일 나요 진짜로. 그런 매매를 맨날 하시면 눈 뜨면 맨날 눈 감기가 싫은 거야 매매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은. 응? 도박성, 중독성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실 났어요. 엉엉엉엉 울고 아유 나 힘들어요. 해봐야 누구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위로해주지만, 응? 여러분들만 그냥 여러분들 수준 그 보여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매를 할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응? 내 계좌하고 시장 수익률도 좀 보시고 다른 종목도 보시고 비교할 때꼭 아난티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필룩스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요렇게 요 주력 비중에서 60% 비중 그대로 가져가세요. 결국 뒤돌아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응? 52주 고가 한 단계 더 밀려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얘 팔아서 뭐 다른 거뭐 어느 거 사시게. 마찬가지예요. 업종 대표주 우리가 보는 게 여기까지죠. 현대차는 그냥 올려놓은 거고, 한국전력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볼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테마주 내지는 어떤 걸로? 단기 공략주, 교육용의 흐름. 이게 짭짤해요. 원칙만 지키면. 응? 원칙만 지키면 짭짤하지. 이게 딱 분류가 돼서 매매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성향이 단타 성향이야. 나는 매매가 조금 더 원활하고.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만 늘려서 대처하는 거지. 유천재가 아니시잖아.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돼. 그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뭐 회원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 문의를 하세요. 문의하시면은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응? 그렇게 해서 시장이 무너질 때는 좀덜 빠지고 시장이 오를 때 월등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아난테처럼 11,000원대 움직임 나오다가 15,000원에서 완벽한 자리를 베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하게 수익을 내셔야죠. 오늘 같은 경우 DKT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응? 4.71% 마감된 이후로도 얼마나 좋냐고. 시간에서 늘어났죠. 또 16,400원으로. 조금 이따 차이점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고 여러분들하고 매매 차이점들까지도. 자, 일단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카톡방에
해도 드릴 테니까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체 오픈되어 있는 카톡방에서 이 자료 보시고 그리고 나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럼 지셔도 돼. 부럽다고 뭐 지면 어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먼저 띵똥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거 지우고 아 이게 열려 있구나. 열려 있어서 딱 넣는 순간 띵똥 할 텐데 에이 모르겠다 띵똥이다. 아 어쩔 수 없어. 띵똥 소리 나면 어때. 11시 12분이어도 뭐 안 주무시고 계실 텐데 뭐. 자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난티, DKT, 포스코 엠텍 홍의장군님 개별 편입 들어가셔서 어제 오늘 수익 내신 거고 필룩스 같은 경우는 따라잡진 못했어요. 근데 내일 한번 지켜볼 거고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오늘도 언급은 드렸어. 언급은 드렸는데 어제 조금 뭐 따라잡진 못했어요. 예?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방 안에서 또 공략하신 종목 머큐리는 이틀 매집하고 11,000원 초반 중반 뭐 그렇게 되나요? 매집하고 나서 14,500원 찍었죠 오늘.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땡큐 할렐루야. 네? 넥슨 GT는 오늘 수익 확정. 위직 스튜디오 오늘 수익 확정. 넥슨 GT 3개월 동안에 3거래일 동안에 최소 50에서 많게는 70, 80%까지 아난티가 드디어 아 아난티 달립니다. 와우 아난티 맨 끝에 설명드릴 거예요. 교육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오늘 거래량 교육. 아난티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늘 터졌습니다. 5천억 이상 거래 대금 1위에요. 시가총액은 지금 2조 정도 하나요? 그러면은 아난티의 시가총액 순위가 한 100위 정도 하려나? 하여간에 그런 애가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조 1000억의 시가총액인데 응?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왔다고.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무조건 관심 가져야 돼. 실패되더라도 단타는 그런 데서 치는 겁니다. 어떤 데서?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터지는 데서. 묻지마가 되죠? 묻지마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매수라는 거야. 매수를 하니까 주가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또 게시판에 올려요. 예? 앞뒤 좀 생각하고 올려주세요. 제발. 응? 내일부터는 진짜 그렇게 올리면 다 강퇴시킬 거야. 뭐냐면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걸 올리지 마세요. 푸념은 올리셔도 되는데 아우 나 손실났어 다 좋아.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깜짝 놀랐고 이거 뭐야 이거 맨날 손실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와서 도움 받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면 되지. 그거를 굳이 오늘 내가 손해를 봤네 거기까지는 괜찮아. 아, 이 방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안 될 것 같으면 나가시면 되지. 자리도 부족한데. 무료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아난티 달려? 와! 와! 그 오늘도, 아, 우리 멜로디정님이 유료 회원님 아니신가요? 그, 저기, 우리 햇살님? 아침 햇살님도 계시고, 햇살님도 계시고, 멜로디정님도 계시고, 같은 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이게 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죠? 응? 이 앞부분에 답변 드렸구나. 그러니까 여직원분 시켜놓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데만 대충 막 다 잘라놓는 거야. 근데 멜로디 정님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멜로디 정님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나 뭐 어떤 거 손실 나서 뭐 사니까 계속 밀려. 막 이런 글들. 응?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이유를. 그래 멜로디 형님은 멜로디 형님께 뭐라 그런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시고 언짢아하지 마세요. 뭐였냐면은 이제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오늘 아난티 같은 경우에 아 이거는 DKT인가요? DKT? 예, DKT. DKT인데 오늘 DKT가 고점이 17,400원이죠. DKT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응? 근데 이제 DKT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방 안에서 문자를 안 보내드려요. 못 보내드려. 보내드리는 순간 변동성이 있고 하면은 버거우니까 그래서 잘 안 보내드리고 못 보내드립니다. 이 DKT를 11,500원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18,000원. 그러니까 들어간 날 상한가. 예? DKT 들어간 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또 28%인가요? 그렇게 해서 18,000원까지. 이틀 만에 11,500원에서 이틀 만에 60% 이상.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볼까요, 그냥 디케이트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동안 안 봤죠. 왜 봅니까? 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개장초에 빵! 거래 터졌죠. 디케이트 보세요. 이 설명을 뭐 한두 번 드려요. 이거 갖고 예제를 얼마나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예제를 잡아드렸어? 예제 잡아드린 게 갭상승에 대한 예제, 거래량에 대한 예제. 그게 갭상승 나오면서의 흐름. 갭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 우린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져야 들어간다 그랬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어. 갭상승이 작지 않게 나왔어. 5.99% 나왔어. 어우, 땡큐. 밀리질 않아. 꼬리가 없어. 어우, 땡큐. 편입. 왜? 앞전 고점들을 계속 들어 넘기니까. 응? 그렇게 해서 상할까요? 그럼 아쉽지만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야. 왜?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지, 뭐. 예?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그러고 나서요, 그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없이 음봉. 거래대금 없이 음봉이면 나 따로 했어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대금이 수반된다. 가장 안 좋죠.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거래량이 없이, 거래대금이 없이 장대 음봉이 나온다. 이거는 시스템 매매, 매수매도. 그렇게 들어왔던 쪽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시장 관심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일단은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혹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그 기준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1차적으로 이런 종목은 갭에 대한 범위의 기준이 되죠. 예? 갭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터지지 않는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어렵냐면 어제 좀 설명드릴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매집이 됐다라고 자꾸 이걸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매집인가요? 거래량만 비이성적으로 수반시켜 놓은 거죠. 거래량만. 매집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집이 된 게. 결론적으로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캔들의 뭐 절반을 지켜라 또 혹은 뭐 솔직히 갭을 지켜라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잘 생각해서 잘 첫 번째 여기서 음봉이 작진 않습니다. 큰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는데 예? 근데 거래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없는 것 뭐 이렇게 거래가 없거나 예? 혹은 뭐 장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매물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반을 뭐 훼손시켰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추이 부분을 무너뜨린 그 흐름 자체가 되지는 않죠.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거래량에서의 흐름. 제한적인 거래량에서의 흐름. 안 메꾸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 두 번째 무서운 거는 거래량 없이 장대 음봉. 거래량 없이 장대 음봉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매수매도 시스템 수급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면 바보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버틴겼죠. 결국은 오늘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으면 무조건 뭐가 실려요? 거래량이 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원님들 뒤고 보시면 와 대박 이러실 거예요. 와 대박 이러실 거라니까. 진짜로 뭐가? 거래량의 수치가 바뀌어버렸어요. 411만 5천주인데 5MA 써있는 거래량 있죠. 315만 3천주가 5MA 거래량으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개장 초에는 200만 주대의 OMA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20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되면 OMA의 거래량이 5일 평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5일 평균이 되죠. 이 거래량이 5일 평균 거래량을 넘겨주는 거래량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범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200만 주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뭐 요 정도 범위를 볼 수 있겠다. 꼬리 부분까지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다. 거래량이 실리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부담스러운 게 없다. 더 터지면 예? 원래는 이제 400에서 600만 주 정도 더 터지면 18,000원 이상 그 이상 터지면 상한가까지도. 근데 아쉽게도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고 눌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처음에 접근할 때 무슨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딴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이게 수익의 목적이긴 한데, 라이브 방송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들어 올려지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수반됐어요. 그럼 수익의 목적이긴 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자, 거래량 계속 수반되라. 그리고 주가 흐름 탄력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예? 우리가 이제 편입한 게 15,000원대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 요 정도 범위란 말이에요. 초중반, 후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사인을 다시 한번 드리죠. 드려서 목표 주가 17,000원 이제 넘겼으니까, 예? 17,000원 넘겼으니까, 17,000원, 맨 처음에 1차적으로 17,000원 목표 주가 보내드렸죠? 아난티 27,000원, 예? DKT 17,000원 목표 주가 넘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표 주가는 얼마? 19,000원. 아난티도 일부 상향을 해드렸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내드렸어요? 27,000원에 일단 차익 실현, 예? 27,000원에 일단 차익 실현, 그려놔서 2차 목표 주가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기준점이 어떻게 돼? 여기는 갭상승에 돌파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을 잡으실 때에도 그렇다면 16,600원이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16,600원에 편입을 하고 19,000원을 보겠다. 이게 아니죠,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을 기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 분봉, 일봉이 대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일봉상에 윗꼬리가 달려. 그럼 3분의 1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잘라고 나와야지, 전략을. 근데 가지고 계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못 보내드리는 건데, 어찌됐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시초가 대비 눌려질 때, 2% 이상 눌려질 때, 그럴 때 차익 실현입니다. 내일 시초가는 얼마 나오는데, 16,000원대 초중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16,400원인가로 끝났을 거예요, 시간 외에. 예? 다행인 거지. 거래 대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매매 평균 단가가 16,400원이었어요. 고가격까지를 시간에서 만들어 놓더라고, 얘네가. 응? 14만 3천주로, 적지 않은 물량으로. 내일은 개장초부터 거래가 실리겠죠? 실질적으로는 단추만 여러분들이 잘 끼우셨다면, 예? DKT의 단추만 잘 끼우셨다면 내일 또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이쿠 하신 분들도 또 수익 낼수 있어. 아이쿠 하신 분들도 또 수익 낼수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규모 금액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오늘 장 중에 DKT의 문자도 나갔고 음성파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을 올려주신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혜원님이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혼란스럽긴 한데, 정혜원이시면은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문자 받으시고, 그 부분 위주로 참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료 정보니까. 그리고 정혜원이 아니신 분들은 교육을 위주로, 예? 교육부터 배우시고, 무료 교육이 됐든, 유료 교육 지금 얼마나 잘 해놨어요, 유료 교육을. 유료 교육 들으신 분들 저 봐봐요. 무료 방송 자료부터 해서 대표님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쭉 카페 오시면 쭉쭉 다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다 시청 소감부터 해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내용도 무료로라도 들으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무료로라도 들으시고 그냥 아, 이거, 19,000원 가니까. 그거는 삼성전자나 한국전력이든, 뭐, KB금융이든, 이런 종목에서, 또 한진칼이든, 이런 종목에서, 대한항공이든, 이런 종목에서의 기준을 잡는 거고, 아난티나 이런 종목은 그냥 막연하게 윤정두가 얘기했건, 누가 얘기했건, 이게 일주월봉 분봉으로 대처가 안 되시면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DKT, 뭐,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의원님들은 문자, 라이브 방송 접속하실 때는 라이브 방송, 또 문자, 거기에 참조하시, 대처하시면은,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래 이래 하십시다. 요래 요래 하십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말씀 안 드리면 또 물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뭐 모르겠어. 결론은 DKET는 내일 또 공략합니다. 갭 상승에 시초가 대비 크게 눌리지 않고 14만 주의 시간의 거래량을 소진시키고 소진시킨 이후의 흐름에서 양봉으로 돌려지고 뻗어 올릴 때 그리고 힌트를 더 드린다면 유료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거래량 부분이 9시 10분까지 최소 9시 10분까지 최소 50만 주 넘겨버리면 그거는 그 자락이 어느 자락이든 우리는 강하게 따라붙을 겁니다. 내일 또 똑같이 해요 또. 예? 윤정두가 이거 사라라 샀는데 또 고점이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소액만 가지고 교육만 받으시고 그러면 무료 교육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럼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움직이셔야지 혼자서 어떻게 대처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DK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도 참 고마운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19,000원 목표가만 믿고 제가 마음대로 16,600원 편입했다가 내려갈 때 갑자기 내려가니 하다 그만 손절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600원에 편입하시니까 손절 타임이 돼버리고 우리는 수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한 범위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저도 좀 더 주의를 하고 우리 정 의원님도 문자 위주로 오늘 문자가 아난티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DKT는 문자를 안 내보냈어요. 계장초에 말씀만 강하게 드리고 편입 구간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KB금융이 이렇게 세 종목이 문자 나왔죠. 오늘 정 의원님들 라이브 방송은 그렇게 보시고 뭐 아난티 부분 뒤에 설명 드릴 겁니다. 왜 아난티를 편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편입을 해야 되는지 내일 그리고 아난티를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개장초에 어떻게 형성이 됐든. 그래서 오늘 아난티 축 27,000원 돌파 50% 차익 실현 2차 29,000원 이 여직원 시켜놨더니 이 나 참 9시 40분 9시 40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는 거야. 왼쪽이 일찍 보낸 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왼쪽 게 11시고 요게 9시인데 오늘 정 회원님들 그다음 무료 회원님들께 나간 거. 이건 무료 회원님들 통합적으로 나간 거죠. 아난티 목표 27,000원 DPK 19,000원 하필이면 DPK가 돼버리신 거죠. 하기사 뭐 아난티는 그때 거의 다 올라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000원 돌파 50% 차익 실현 2차 29,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밀리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26,500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아난티 대부분 다 아난티 또 머큐리 성기계공업 VI 한국테크놀로지 포스코엠텍 필룩스 이민님께서 필룩스 VI 필룩스 개장초에 언급만 드렸단 말이에요. 강하게 들으지를 못했어. 위직 스튜디오 어제 같은 경우 위직 문자 보내드렸죠. 요즘에 단타 종목을 문자로 안 드려야 되는데 단타 종목이 문자로 나가요. 위직이 어제 문자로 나갔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도 이 같이 붙여줘야지 우리 누구야 여직원분 같은 분이시니까 이제 앞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같이 이렇게 또 붙여서 올려줘야지. 그래도 오전에 아난티 대한항공 DKT에서 수익 냈습니다. 수익 내셨다 다시 사신 거군요. 또 DKT는 정 의원님 앉으시네. 그래서 방송에서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문자 위주로 대처하시고 나머지는 뭐 넥슨 GT 뭐 머큐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 삼성 SDI 기준 뭐 이런 기준들 맞네. 우리 정 의원님이시네. 여기 계시네. 대한항공 매도할까요? 1% 수익. 예. 아기에살님이 멜로디 정님이신가요? 머큐리 수익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 의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무료방에도 보면은 너무 윤정도한테 막 종목 내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해드리면 야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 힘들게 하시지 마세요.
목 아파 죽겠어, 요즘에. 간지러워, 목이. 너무 간지러워. 자, 이 자료는 올려드리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교육 내용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오늘 12시에 또 미팅 또 있어.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진짜. 어디 있니? 잠시만요. 오늘 이제 교육 그 자료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아난티에 교육하고 내일 좀 보실 만한 그 종목 군두를 단기 종목 군두를 설정을 했는데 그거 열어놓고 방송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내일 뭐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필록스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난티 필록스, 머큐리 거래 대금 형성돼 있는 쪽 중에서 추세가 강화돼 있는 거 거기에 DKT 내일 분명히 거래량 터지고 갭이 터집니다. 오늘 그 마감에 끌어올린 쪽이 내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개장 초에 하고 나갈 것인지. 시세를 좀 끌어낼 것인지, 그것만 어느 정도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DPC도 거래량 터져 있나요? 그럼 뭐 내일 방탄 관련된 DPC라든가 또 뭐, LB세미콘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기 뭐야 뭐죠 그 아유 우리 맨날 들어서 수익 내는 그런 종목군들도 하도 종목이 많고 이름이 많으니까 키이스트 이런 종목군들도 이 잠을 못 자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가면서, 응? 자, 보시면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파워넷, 동부제철, 동부제철 우선주, 뭐 우원개발이 있는데, 우원개발은 글쎄요, 뭐 편입을 한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편입이 됐을까요?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뭐 미흡하고, 매수매도 다 합쳐서 뭐 40억 정도인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살수 있었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원 개발은 뭐 그나마도 한 2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긴 한데 글쎄요. 오늘은 뭐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필룩스와 아난티인데 필룩스를 뭐 오늘 뭐 솔직히 개장 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야, 거래 대금 거래량이 한300% 이상 400% 가까이 육박해 있네요. 어우, 개장 초인데. 이야. 센데? 어우, 10% 넘게 등락이 나오네? 센데? 더갈 수도 있을까요? 뭐, 요 정도뿐이야 언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끄집어내서 더 보여드렸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난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2천억 정도 수준에, 174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아난티하고 필록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지켜볼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 토니모드나 이런 거다방 안에서 잡아낸 그런 종목이 되죠.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 일단 필룩스를 먼저 봅니다. 필룩스. 필룩스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거래량이 요 부분에서 일정 범위 수반돼 있죠.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면 요럴 때 매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늦게 봤어요. 응? 거래량이 수반될 때, 수반되고 나서 봤어. 그러면 뭐, 좋은 기회가 또 오죠. 이렇게. 1시 이후에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맞죠? 1시 이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물량 빠지다니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개장 초에 거래량을 월등히 뛰어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개장 초에 거래량을 월등히 뛰어넘으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은 제발 좀 교육을 유료로라도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본 기준에서도 거래량 일정 범위 터지고 난 이후 기울기 돌려주면서 어떻게 돼? 갭상승 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매직 시그널 그대로 매수. 그 매직 시그널이 뭐냐? 매직 시그널은 우리 방 안에서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유료 고객님들은. 그냥 매수 매도 다 되잖아요. 이게 일봉이고 좀 전에 보신 게 분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봉, 그 다음 분봉부터 다 볼까요? 분봉부터 보시면은 일봉. 이거 잘못 썼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이 분봉이에요, 분봉. 예? 분봉. 1월 7일부터로 돼 있죠? 분봉인데,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 추세 추종형에 대한 신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수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매수 신호가 조금씩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요 경우에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매수와 차익 실현 구간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 또 나오죠. 얼마나 편해요. 조금 이따 종목군들 다 봐보세요. 이 매직 시그널이 얼마나 편한가. 깔아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는 건데, 일봉 차트에서도 갭상승 살짝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신호 나오고 움직입니다. 근데 갭상승 나오고 거래량 터진 범위가 자기 자신의 거래 대금의 10배 넘은 거를 떠나서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 대금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귓속말이 되네, 저한테. 귓속말로 캐치스탕 운영자 삼님이 1을 넣으셨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일봉, 주봉의 흐름. 일봉으로는 좀 버거우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주봉의 흐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하고 있던 수렴 구간에서 잡아낸다? 잡아 끌어낸다? 내일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대처가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처가 안 되시죠? 넥슨 GT 같은 경우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크로스 나오고, 매직 시그널 정확히 여기서 매수 사인 나오죠? 예? 근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도, 막 혼을 내신다니까? 야, 임마! 왜요? 나 올라간 거야, 갖고 와! 아니, 지금 갈 자리니까 갖고 오죠. 그리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잖아요. 야, 필요 없어! 그래놓고 더 올라가면 또 에마 왜요? 왜 갖고 왔어? 뭐를요? 넥슨 GT 아니 더갈 자리니까 덜 자갈지 갈 자리니까 그러면서 교육을 해드린 걸 제대로 보시면 이거 다 선을 지금에 와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녹화 방송 오셔서 다 보시란 말이에요. 이 눈도 못떠 잠을 못 자갖고 머리 이발한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응? 1%라도 더 수익 내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이걸 교육받으신 분들은 눈을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우리 정 회원님들은 지금 어제 오늘은 우리 또 영규님께서 난리가 났어. 한한달 배우셨나요? 교육받으신 게 스스로 막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냥 어제 같은 날에는 루멘스 문배 철강 발굴하셔갖고 막 20%씩 스스로 제가 언급도 안 했어요. 루멘스 문배 철강은 잠시 질문 주셨는데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해드렸어. 근데 그걸로 20%씩 수익을 내셨다고. 이게 그림이 보여야 돼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예? 그죠? 자, 출석 검사 한번 하시죠, 뭐. 어? 교육 한 번이라도 무료 교육부터 해서 유료 교육이든 무료 교육이든 한 번이라도 교육 받아보셨는데, 야, 이건 진짜 죽이더라. 특히 매직 시그널, 이건 환상이더라 하시는 분들 45번. 이건 뭐 말씀드리기 전부터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좀 주무시라고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혼나 언제는 들으라며 무료 방송에서 더 복습하라며 응? 그죠? 그래놓고 또 주무시라고 그러면 또 주무시라고 혼나잖아 응? 뭘 맞아 맞아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저기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아이폰까지도 접속이 되세요 응? 아이폰까지도. 매직 시그널은 진짜 매직이죠, 이거는. 넥슨 GT 일봉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매수 사인이야, 바로. 그럼 요날은 못 들어가도, 또 이날까지도 못 들어간다고 쳐도. 근데 이날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우리 예쁜 궁디님이 이날 넥슨 매각 재료 개장 전에 다 얘기해 줬어요. 예? 그럼 그 재료 가지고 갭상승 나왔는데, 윤정두가 이날은 말씀 안 드렸어. 그랬더니, 방 안에서 벌써 다른 분들은 넥슨 GT 예쁜 공주님이 딱 해주시자마자 다른 분들은 들어가신 거야. 윤정도는 윤정도 종목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처럼 방 안에서 홍의 장군님, 예쁜 공주님, 이제는 또 이제 영규님, 가즈아 가즈아님, 합니다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막 교육 다 받으셔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이런 종목을 오픈해 주는, 이게 예쁜 궁디님이 오픈해 준 거예요, 이거. 그냥 오픈해 준게 아니라 넥슨 매각절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아침이니까 바쁘니까 좀 이따 보시죠, 좀. 아, 진짜. 그래 놓고 좀 이따 보니까 급등이 나온 거지. 상한가 가버린 거지. 우리가 그 다음날 이걸 놓쳐야 안 놓치죠. 편입. 윗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어제 같은 날 이걸 놓쳐요? 아니,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이걸 놓쳐요?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애매모호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매매 본 적도 없으니까. 윤정수처럼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고 그런 사람 안 놓쳐. 현대건설 같은 경우 19% 올라가도 갭상승 나오면 따라 붙어버려요. 그리고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마찬가지죠. 어제 이거 들어왔잖아요. 정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 들어가서 상한가잖아요. 오늘은 전량 차익 실현 단기 과열 지정됐는데 뭐. 이거는 그래서 거래대금 좀 더 말씀드릴 때 이건 공략하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켜보면 대처할 거고. 이슈가 크죠, 얘도. 매각에 대한 이슈. 모회사의 매각. 넷게임즈 짝짓기 매매에서 어제 하루에만 넷게임즈도, 예? 같이, 똑같이 놓고 보고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수익인 거예요, 20%. 응? 갭에 대한 목표주가 눈으로 다 보여버리죠? 그러니까, 초보라 매직 시그널이 몰라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예요, 매수 신호. 매수 신호인데, 그 매수 신호를, 예? 이런 데 같은 경우 매도 신호가 되겠죠? 이런 매도 신호를 그냥 기울기 추세로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병행해서 놓고 보셔야 되고 수치 설정을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직 시그널로 그냥 많은 분들이 편하게 가져가죠. 편하게. 이 위직 스튜디오도 우리가 기술적 교육 무지하게 해드리잖아요. 목 터져라 해드리잖아요.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기준, 뭐 주봉에서의 흐름, 거래대금의 확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얘도 장중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장중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언제? 어제. 어제 위직 스튜디오 그 늦게 들어갔죠. 우리 또 갭상승 나오고 살짝 밀렸다가 거래량 터지는 거 확인하자마자, 와, 거래량 터졌는데 미처 못 봤네. 죄송합니다. 매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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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렇게 해서 장중 상한가. 응?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러고 나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뻗어 올라갔다가 눌려?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어, 좀 늦으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900원 차익 실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처를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아, 난 매직 시그널 모르겠고. 자, 교육 강의에 대한 안내를 잠깐만 올려놓을게요. 실적 발표 지우고. 카페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 시청 소감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캐치스탁에 메인 화면에 캐치스탁 오실 줄 알잖아요. 메인 화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회원가입도 선착순 마감됐다고 또 울고 불고 열어주세요. 나 그때 알고 있었는데 뭐 출장 가느라 못했어. 그거 하지 마시고. 99만원으로 인상할 거, 이제 10살부터. 정상 가격으로 가야지.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이상한 가격 형성돼가지고, 응?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정상 가격으로 다올 거예요. 요, 이제 실전 특강, 응? 요 있잖아요. 응, 이제 잘 해놨네. 응? 1, 2, 3, 4강. 다 있잖아요. 영강은 뭐냐면은 USB. 이거 또 이렇게 해놨네. 얘네들. 아, 진짜. 참 답답하네. 그죠? 여러분도 답답하죠? 뭐냐면, 이걸 들어왔어. 그럼 봐야 되잖아.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내일 혼내줘야지, 우리 여직원들. 그 맛에 살아요. 근데 혼내줘도 무서워를 안 해, 이제. 어? 혼내주면 막 웃어. 여기 보시면은 1탄이 캔들, 2탄이 급등주 따라잡는 거래량과 갭에 대한 비밀, 3탄이 세력 따라잡는 거, 추세 매매, 그램빌 뽀개기. 어? 영규님 전화해서 이르지 마세요, 우리 여직원분들한테. 나 혼나 또. 4탄이 상따, 매직 시그널 따라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게 뭐뭐 내용이 뭐뭐 있는지가 나와요. 클릭 시 상세 설명 해놓고 상세 설명, 이 텍스트로 해놓으면 뭐하냐고. 그냥 그림으로 딱 넣어놓으면 되지. 응? 이걸 텍스트로 하라는 건지 뭔지 못 알아들어. 응?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싶어서 그러나. 네? 그죠. 1강, 2강, 3강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6시간짜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어디를 봐도 지금 방송하면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어디를 봐도 한 번에 제대로 볼수 있는 화면이 지금 없어. 저는 그게 속상한 거야. 3탄 그럼 기다렸다를 봐야 되잖아. 들어와서 보면은 이게 유료 공지사항이야. 그림 딱 이쁘게 그려져 있어야지. 그죠? 윤정 딱 걸려서 그래놓고 내일 또 까먹는다. 장중 방송하면서 또 까먹어요. 그래 전달도 안 해줘.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혼자 또 이렇게 에이 막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이것도 심볼이 너무 큰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교육 강의 그리고 라이브 방송 전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이렇게 누르시면요 결제하기 나와 나오면은요 글로 가셔서 결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내일 아침부터는 제발 아침부터 자 넥센시티 편입. 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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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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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뭐 이렇게. 응? 전체 채팅방에 왜 그런 것까지 다 올려? 자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한국전력도 같이 또 포함을 해놓으려고 하고요. 제약바이오 꼭 보신다면은.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바이로메드. 그 중에서 바이로메드를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신규 제약바이오의 경우에 다시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면은 다시 또 따라 붙을 겁니다. 좀, 기스가 났더라도, 시세 나올 범위라면 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화학,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들 기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한국전력 기준의 월봉이에요. 월봉의 장악형 이후에 48.64%. 엄청나죠? 10월, 11월, 12월, 11월. 10월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 어마어마하죠? 그게 캔들의 힘입니다. 캔들의 힘.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화 균형 녹화 방송 있어요. 예? 녹화 방송.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오늘 지금 아마 그 동영상 강의 두 개인가 뭐 다섯 개인가 뭐 올려드린 거 있죠? 거기에 아마 나올 걸로 추정을 해요.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교육 강좌를 교육 강의를 한번 무료로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벌써 49분이야. 미국장 벌써 개장이 됐고 목도 아프고 12시에 강남까지 또 나와서 미팅을 해야 돼요. 미국장 어떻게 됐니? 엄마 또 오르네? 와 엄마 또 올라요. 어? 어떻게 내일 우리나라도 오르겠지? 그죠? 오늘 D타임에 이제 조금 삼성전자 좀 미끄러진 거 있는데 일단은 뭐 야간 선물 0.95%니까 내일 한7% 7포인트 정도는 일단 뜨고 시작하겠네. 상승장악화 균형 또요 생성과정 편입 구간 요거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최근 녹화 방송 보시면 요거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어제 것도 자세히 설명돼 있죠? 예. 그런지 종목을 봐야 되니까 빨리 넘기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난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아난티! 1등! 와! 우리는 오늘 공략했네요. 예? 문자 매매 사인도 다 나갔네요. 편입 비중 10% 기준이네요. 와우! 네? 오늘 24,500원? 예를 든다면? 24,000원 초반에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응? 24,000원 전후, 뭐, 초반. 그럼 24,000원 전후 초반이면 얼마야? 응? 27,700원까지, 2,700원이면, 와우! 13%? 으아! 으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난티의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 6,500억 거래되면서 아난티의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형성했다고요.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인데. 4위가 필룩스예요. 필룩스는 시가총액 1조도 안 돼. 기가 찬 거지. 7,750억짜리인데. 기가 막히죠? 어? 주식수를 알아야죠. 5,400만 주 정도 되잖아. 5,380만 주? 예? 필룩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주식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가총액, 그래야 수급에 대한
흐름 파악할 수 있죠. 아르헨티나 몇 주인데? 8,230만 주. 응? 삼성전자는 59억 주. SK하이닉스는 7억 2,800만 주. 보고 얘기하냐고? 빨리빨리 얘기하잖아, 벌써. 예? 그럼 그 다음에 순위가 뭐예요? 4위가 삼성전기, 5위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란 말이야. 시가총액 1, 2, 3위는 의미도 없고, 삼성전기도 뭐 의미 없고, 응? 현대엘리베이터도 뭐 조다이니까 좀 관심은 가질 수 있는데, 크게 우리는 의미 부여하지 않고, 우리은행도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러면, 예? 경협주 대아티아이 뭐 꼬리 달린 거 의미 부여하지 않고, 머큐리! 오, 얘도 꼴인데. 아이, 거래대금이 880억이 시가총액이 코딱지 많은 애가 얼마나 대박이에요. 머큐리 시가총액 2천억 뿐이 안 돼요. 응? 대아테이 5,800억이요, 5,800억, 대아테이는. 7,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머큐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넥슨지도 똑같습니다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의 흐름. 그리고 이제 단기 과열 지정돼 있는데 이걸 굳이? 굳이? 좋은 사람들도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좋은 사람들도 조금 그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협주가 오늘 움직임이 없었다면 같이 움직였을까라는 의구심도 약간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보실 때에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2천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 2천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그조차도 못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장중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 그럼 9시 10분까지는 한 200만 주 터져야겠구나. 9시 반까지는 얼마 터져야 되겠구나. 10시까지는 얼마 터져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교육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은 좋은 사람들, 2천만 주 거래량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점 돌파하고 세게 갑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2천만 주 터질까? 장 마감 이후에 터지면 이거 다 상한가 가고 나서 내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윤정도 나빠요! 그런다고. 그럼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66강짜리를 6번 보시는 거. 그러면은 400시간 보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교육 강좌 이번에 제대로 해놓은 거, 어? 거래량, 거래대금 갭에 대해서 해놓은 거. 2탄. 22만 원이 22만 원. 좋은 사람들 한번 사서 상한가자 한번 1년치 뽑아요. 어? 라이브 방송 1년치를. 근데 교육 강좌 22만 원짜리 VOD 5시간 반짜리 받으셔서, 교재 받으셔서, 수익 좀 제발 내시라는 거야. 1탄 캔들, 2탄 거래량 갭. 응? 아, 요 카페 보면 자세히 나오겠다. 카페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 짧게. 교육을 받으시라는 교육을. 이거 여기서 먹네. 이것도 고치라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내일 혼내줄 거야. 응? 얘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어우, 이, 좀 정리해놓으니까 이렇게 또 글씨 보이지도 않게 해놨어. 나 어떻게 하지, 우리? 응? 여직원분들? 이래놓고 또 까먹는다니까, 내일. 아, 참나. 아니면 얼굴 보면 말도 못해.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아, 이걸 나무로 해야 되나? 하면서. 또 일로 와버리네. 이건 혼내야 되겠다. 이거 이왜 일로 와야 돼? 아, 머리 아파.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카페든, 예, 가셔서, 보세요. 교육 강의. 1강, 2강, 3강, 응?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내일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지금 오늘 그, 한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그, 아, 나린님, 그러세요? 그 장중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같이 보시죠. 예, 같이 보시고 답변 드릴게요. 저 요거 정확하게 차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해놓을게요. 그래서 누르면 어느 한 게시판 페이지에서 이게 자세히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요네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좋은 사람들은 거래량이 2천만 주 정도 터질 수 있는 개장점도 보셔야 되고, 넥슨지트는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가고, 추이를 정현님들은 제가 직접 장중에 말씀드리면 대처합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눌려지면 땡큐, 눌려지면 땡큐, 그렇게 해서 거래량 판단하고 돌릴 때 거래량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방어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 정도 결정지면 되고요. 필룩스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필룩스는 거래량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될까요? 5 거래일 평균치, 그것을 수반하는 정도. 응?
지금 범위에 한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뭐 지금 막 어제 오늘 터트린 거리랑 그대로 터트려라 이건 어려우니까 최소 범위 500만 주. 그리고 월등한 상승을 원하려면은 1000만 주 이상 터져야죠. 그럼 개장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9시 10분, 9시 반까지 거래 터져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큼은 무료 방송, 녹화 방송 보시든가 아니면 교육 받으시든가 유료 교육. 마지막으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도 내일 거래량이 일정 범위만 개장초에 터져준다면 실패가 되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실패가 되더라도. 아난티 계속 이 월봉, 예? 월봉에서 보여드렸고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잉태 확인형, 응? 갭 얼마나 많아요? 이제 와서 보니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 응? 잉태형의 갭에 돌파 갭에 잉태 확인형에 또 여기서 또 갭에 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어두고 대처하자. 주봉상으로도 첫날 일봉으로 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서 주봉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뭐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절반을 돌렸어요. 뭐 그런 의미를 전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매집이 돼 있거나 정상적인 종목에서 그 무게감을 두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매수매도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매집의 힘이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에서 아, 요 정도면 들어가도 따라 붙겠지.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슈가 돼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준점을 설정하다 보면요. 빠져나와야 될 곳에서 못 빠져나와요. 신라젠 15만 원을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거나 13만 원일 때 거기서 사거나 11만 원일 때 거기서 사거나 그럴 때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꼬박꼬박 그런 데서 다 차익 실현은 나와버리죠. 그죠? 아난티의 일봉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분봉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봉 그리고 일봉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난티 설명 들으시고 머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난 거 왜 보여주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지난데 여기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계속 공략했고 실질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어디에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나서 빰빰 여기는 솔직히 힘들어 하실까봐 손절 범위도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돌리고 빰빰 오늘 드디어 거래 대금도 실려주고 거래량도 실려주고 내일은 거래량만 좀만 수반되면은 계속 보는 거죠. 얘도 계속 목표주가 계속 주봉으로 설정해드렸어요. 오늘 30분봉 10분봉 다 매수사인 여기 보시면 매직 시간을 나와야 안 나와요? 매수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매수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응? DKT입니다. DKT도 지금 들어갈 자리 맞습니다. 들어갈 자리 맞고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리 맞고 내일 갭상승 이후의 흐름만 잘 분석해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질문 주신 거 먼저 답변 드리고 아난티, 필룩스 필룩스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아난티하고 머큐리, DKT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내일 뭐 장중에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12시에 좀 천약인데 사실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제 정 의원님들께서 따박따박 이제 제 이제 그 무방 시간까지 이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거짓말도 못하고 광고도 못하고 루멘스는 사실 우리 그 영규님께서 발굴을 하셔서 매트형의 기준에 매트형은 뭐 별 두 개짜리로 우리가 이제 그 치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도 뭐 거래량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시고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거래량 설명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6시간짜리 예? PPT 500장짜리 그거 유료 22만원 제가 지금 솔직히 몇 분이나 사시겠어 지금 한 100분 사시겠어 지금 이 저녁에 많이 사봐야 10분이겠지? 그 10분 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 팔아먹으려고 지금 약 팔고 있겠어요 제가 목 아파 죽겠는데 제발 교육 강좌는 사세요. 예? 홈페이지에서 교육 강좌 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집니다. 근데 이날 솔직히 관심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날은 거래량이 터지는데 갭상승 이후에 눌려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갭상승 이후에 눌렸는데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음봉이죠.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음봉인데 그 매물이 적지 않은 거래량인데 이걸 훼손시키지 않아요. 전날의 종가를. 신기한 거지. 예? 매집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매집이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매수매도 해서 영위와 철수가 따라붙어서 그리고 액티브도 일부 들어왔어. 액티브는 여기서 터는데 일부 또 다른 액티브 기준도 있고요. 뭐 어찌됐건 그 현재 기준에서 잠시만요.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한 5분 내로 전화드릴게요. 그래, 결론은 이 기준점에서 눌려 내려가고 그 다음 범위의 거래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 됐는데 물량이 안 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을 현혹을 시킨 누군가가 있죠. 매수 매도 영철이 왔니? 매수 매도 영희도 왔어? 매수 매도 철수도 왔니?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 매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줘야 누군가 따라붙으니까 300만 주 거래량 터뜨리면서 막 들어와라 매수 매도 들어와 매수 매도 막 들어오라고. 그럴 때에 액티브 쪽에서도 일부 들어올 왔을 것 같고요. 들어왔네 일부. 어? 뭐냐면 뭐 외국계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계에서도 매도와 매수가 있어요. 어?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위로 툭툭 쳐주는 거 주요한 밀집 구간에서 분봉에서 툭툭 터지는 순간 그냥 흥분해가지고 따라 붙는 거죠. 누가? 우리 부티껑아들, 그 다음에 단타 좋아하는 우리 그 전문가들 일부, 또 단타 좋아하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시스템 하는 쪽이 이제 대장으로 서 있는 거야. 매수 매도 막 이러면 막 영이 들어오고 철수 들어오고 영이 철수 응? 또 동철이 전부 매수만 했지 매도를 안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그분들은 매수만 했지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왜 수급 논리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소량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아이고 녀석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너 수수료 많이 나오지?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거래량 터져야 동초리도 들어오고, 영초리도 들어오고, 영희도 들어오고 할거 아니니. 자 내가 먼저 얼른 살게. 샀어. 자 계속해봐. 매수 매도 철수도 들어왔네.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까지의 수급이 몰려진 거예요. 거기에 부티크가 뭐 한두 군데 껴서 빵 쳐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차익 실현을 했든 뭐를 했든 매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물량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루멘스에 매수 매도 들어왔던 쪽이 남아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방어를 했든 아니면 뭐또 다른 이유가 됐든 하여간에 거래 없이 형성된 거는 매집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 들어간 사람들의 차익 실현이 안 나왔을 뿐이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날 IT의 급반등이 나왔죠, IT에. 거기에 이제 연동된 폭의 기준,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3%대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교육부터 받으시라고. 22만 원 아끼지 마시고 또 22만 원 들으시면은 카카오 톡방도 그냥 며칠 오픈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이갭 상승이 이만큼 나올 때이 갭이 작아요. 5.26%가 갭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은 개장 초부터 터지겠죠.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무조건이란 단어는 그렇지만. 그래서 어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봉 대처에서 어제 기준에 매직 시그널이 매도 사인이 나왔겠지. 예? 뭐 나왔든 안 나왔든 그렇다고 치고요. 보통 이런 자락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런 자락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그렇다고 치고요. 어찌됐건 요 고점에서 딱 깨고 내려올 때라든가 이럴 땐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혹은 일봉상의 기준에 변동성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3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26%인데 그러면 8%, 13% 대밀려야 정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결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최소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야 돼요. 그럼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있다. 그럼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2% 이상 밀려 내려가면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2% 이상 밀려 내려가면. 정리를 안 하셨다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가 원활치 못하다라고 하시면 거래량 터져 있는 종목 들어가서 우연찮게 수익도 낼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실 만큼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2, 3%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의 기준은 기존의 정상적인 종목이면 절반을 먼저 보라 그래요. 뭐 절반을 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 우선순위의 절반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교육이 조금씩 되신 상태니까 개장초에 거래량을 보시고 거래량이 밋밋한데 주가가 밀려 밀리는데 좀 과도해 과도한 수준이 어느 정도 5% 등락 범위 그 정도는 과도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주가 등락 범위가 거래량 없이 과도해 근데 아랫방향이야 그럼 얼른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뭐 꼬리 달고 돌린다 빨리 돌린다 그럼 그때 따라 붙더라도 거래량 없이 급격히 밀리는 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음봉이면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 거래량 없이 장대 음봉이어도 위험하고.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은 그냥 횡보예요. 그냥 딱 정체야. 그럼 어차피 오늘 저점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점 대비면 반등도 뭐 1%뿐이 안 되지만 저점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공간 정도는 열어놓는 거야. 그 공간 정도는 열어놓는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 없이 가격 반발이 나오면은 다시 질문 주세요. 어차피 위에다 노후한 올 테니까. 그래서 뭐 내일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죠? 내일 개장초부터 거래를 터트려 놓을지. 근데 시장 분위기 좋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눌러놨기 때문에 제가 볼땐 내일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도, 루멘스도 같이 그것을, 움직임을 따라잡아서 거래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600만 주 이상의 거래만 나와도 3,400원, 3,5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6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는 추정치가 개장초에 나오면. 예. 1, 2, 3단 공부 중 처음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눈에 확확 보여요. 이런 거 일일이 저한테 안 배우셔도 진짜 눈에 보여요. 자, 아난티입니다. 짧게 설명하고 저도 그 전화 온거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난테 있다. 여기서 짠. 이때 갖고 나왔을 때 악쓰고 욕하고 난리 났었어요. 이런 종목 갖고 나온다고. 어? 이렇게 급등한 종목. 26.77로 끝났죠. 장중에 29.82. 우리가 얼마에 들어왔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얼마 들어왔어? 11,500원, 600원에 들어왔어요. 11,500원, 400원. 예? 그리고 12,500원 한번 차익 실현, 재편입. 그다음에 12,800원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죠. 여기까지인데 요 날이에요. 땡겨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점이에요. 이게 뭐29% 올라왔던 거라니까요. 그 다음날은 나머지 물량 있던 거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2,000원 공부할 때 쳐다도 안 봐요. 11,500원에 재편입했죠. 공식적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전량 차익 실현 후 11,500원 재공략 고려. 그리고 11,500원 내놨을 때 11,500원 편입. 11,450원 편입으로 보냈죠. 그러나서 그 다음날 얼마? 13,000원. 그 다음날 15,350원. 장중에 16,300원. 이날 15,050원에 아주 강력한 매수. 오버나잇 탑니다. 어지간해서 오버나잇 안 하는데 오버나잇 탑니다. 왜?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1위. 이건 무조건 가능캡입니다. 갭상승해라. 시초가 이후에 쫙 뻗어가. 땡큐. 이날은 갭상승 이후에 24,000원까지 다이렉트 달려가. 고점 찍자마자 밀려 23,000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나서 그 단일가 매매 3일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정확히 19,000원 잡아드렸어요. 19,000원에 편입되신 분, 19,000원대 초반에 편입되신 분. 우리는 종가 배팅 평균 2만 원 수준.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고. 그리고 또 사서 또 공략하고. 예? 그리고 개파락 나온 거 편입해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어수선하고 막 교육도 덜돼 있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막 여기 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종가장에 어쩌고저쩌고 또 장중에 어쩌고저쩌고 일단 정리.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거래량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가 정리. 원래로 따지면 우리가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고점, 저점, 고점 막 맨날 차익실현 하면. 오, 땡큐. 또 편입합니다. 거래량 제한적이지만 추세 깨지 않네요. 요거 거래 한번 터지는 날 난리 날 겁니다. 그럼 거래 터지면 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10% 비중이 아니라 5% 혹은 그 미만. 그리고 추세 범위로. 그 배운 게 여러 가지니까 쓸게 많은데 그때그때 그때 명확하게 기준점 잡아드리고 잘라드리는 거. 왜? 한 명의 진도만 맞춰서 대처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명의 진도를 같이 병행을 해줍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차익 실현과 손절 범위 정확히 지켜드리는 거. 그게 조금 수정이 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명확해질 땐 명확하게. 예. 한국 테크놀로지하고 보겠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얘는 지금 거래 대금이 오늘 7억이라서 맞나요, 이거? 한국 테크놀로지 맞는데? 예. 거래 대금이 7억이라서 샛별형의 기준 변형으로는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갭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음봉으로 떨어지고 개파락이 한번 나오면서 충격을 심리적 충격을 주고 밀려 떨어져야 되는데 음봉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돌려서 샛별형으로 그러니까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음봉에 추가 개파락 나오면서 도지 그리고 이제 돌리는 흐름은 갭이 없어도 된다. 요 기준인데 뭐 변형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무리수가 있죠. 거래 대금 자체가. 그래서 개별 매매는 가능하신데 전체적인 공략 기준은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공략 돼요, 안 돼요? 되죠. 내일 공략할 겁니다,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DPK는 내일 공략 돼요, 안 돼요? 되죠. DKT. 공략됩니다, 내일. 예? 내일 그 물량 없으시면 또 들어갈 거예요. 오늘 차익 실현하시면 또 들어갈 겁니다. 땡큐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문자까지는 그못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아난티 필룩스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또, 머큐리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DKT도 심사숙고할 수 있어요. 근데 단타 종목을 막네 종목씩 보낼 수 있을까? 그럼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 이 늦은 시간, 12시 14분까지 계셨다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상한가 한 종목 주면 맛보셔야 될거 아니야. 많은 비중을 못 들어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같이 좀 내시고,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좀 받으시고. 이런 매직 시그널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좀 편안하게 편입하셔서 수익 좀다 내시고. 제발 좀. 아시겠죠? 유료 마케팅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예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결제는 그냥 누르셔서 결제하시면 돼. 그리고 아까 올려주신 뭐 전화번호나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또 가격 오른 다음에 가격 내려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2조 원장에 왜 그걸 해? 2조 원장에. 맨날 수익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매직 시그널 설명회는 신청 없이 그냥 오시면 돼요. 먼저 번에 실패됐어. 왜냐면, 선착순 그랬어, 누가. 우리 직원이. 선착순이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신 거야. 선착순이랬는데 다 찼나 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보통 강연회가 1시면 12시부터 인원이 들어오시면요. 그날 강연에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1시 되니까 안 와.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음악 올려드리고요. 내일은 진짜 좋은 내용으로 또 교육 진행을 또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제 부탁인데 내일 돼서 또 아이고 아이고 어제 가입할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해서 이번 수익 놓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입하십시오.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라는 곡인데 라이브 곡이 듣기가
쉽진 않죠. 아,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뭐 쉽겠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라는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